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블루원 엔젤스 두 팀의 맞대결.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 방식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팀 다 세트 포인트, 세트 스코어는 1대1. 그리고 PBA를 대표하는 두 명의 젊은 스페인 선수, 90년생과 91년생이었나요? 이 두 선수가 한 살 차이잖아요. 사파타 선수와 마르티네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칩니다. 1세트에 성공시켰던 그 방식 그대로 PBA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7대1이면 어? 어느 정도는 이기겠지 정도는 생각하죠. 그렇죠. 옆돌리기를 두툼한 두께로 회전력을 많이 살려줬고요. 자, 여기서 회전량이 네. 아, 좋습니다. 스핀볼. 적은 양의 회전으로 정확하게 각도를 잡는 것보단 네. 많은 양의 회전으로 끌림을 이용해서 공이 뒤로 진행했다가 마지막에 스핀볼의 형태로 득점의 모양을 만들어냈죠. 이번엔 비껴치기 대회전. 일목적구 일찌감치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성공합니다. 뭐 물론 그냥 보기에는 평범했던 빗겨치기 대회전 같지만 일목적구가 있던 위치가 생각보다 장쿠션 쪽에 좀 가까웠기 때문에 네. 내공이 이번에도 살짝 뒤로 갔다가 진행을 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많은 회전을 주고 각을 만들기에는 좀 더 편한 방식이 될 테니까요. 칠 수 있는 코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대한 득점 확률을 높이면서 치기 편하게 그때그때 조합을 잘 잡아내고 있네요. 두툼하게 스핀볼 이번에도 성공. 이 공도 뭐 부드럽게도 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엇갓 키워 나갈까요? 아 이런 거 참 정확합니다. 야. 정확하게 회전의 양을 잘 억제시켰고요. 임팩트의 양까지 정확했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라인을 만들 수 있었죠. 네. 뒤로 돌려치기까지 연이어 성공. 그리고 포지션이 아, 저는 이게 좋은 건지 짧게 빠질 수도 있고 길게 빠질 수도 있는 이목적구의 위치. 정확합니다. 완벽하게 성공시키는 마르티네스 선수의 각각. 비껴치기 길게 대회전을 칠 수도 있었던 배치긴 한데 네. 지금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선택했습니다. 예. 뭐 물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키스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의 방해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길었네요. 파란 공을 저 위치에 보내지 않고 온전히 득점만 신경 썼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그는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사파타 선수 득점. 돌리기 나쁘지 않은 배치였고요. 높은 당점보다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짧아짐을 방지했던 뒤돌려치기 배치였습니다. 원뱅크 많은 선수들이 공을 뒤로 넘기는 실수를 했는데요. 잘 걸렸죠. 사파타 선수는 좀 다른데요. 사파타 선수는 조금 더 정확하군요. 예.
저 정도 두께로 맞으면 일목적구가 좀 활발히 이동하면서 내공이든 일목적구든 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도 일목적구의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씩의 키스 타이밍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배치를 워낙에 많이 연습을 해놓으면 일목적구의 움직임도 외울 수가 있고. 저게 외워진다니 참 신기하네요. 뒤로 돌려치기. 됐습니다. 완전. 회전량은 빼고 되려 밀림을 만들어서 각을 만드는 모양이었죠. 조금 길게 나갈 것 같지 않나 싶었지만 절제된 회전량이 당점을 아예 내리고 속도감을 냈었거나. 키스가 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득점 가능성은 도망은 못 갔습니다. 예, 남아있죠. 들어갑니다. 행운의 도움으로 사파타 선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것도 정말 운 나쁘면 키스 나서 빠져나온 저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충분히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많이 도망을 못 갔습니다. 예전엔 북 들고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던 백민주 선수였는데 네. 더블 쿠션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장단으로 올라와서 회전력 죽었겠죠. 종단 형태의 더블 쿠션 굉장히 얇은 두께 잘 처리했고 네. 회전력이 없다 보니 여기서 넘어갈 생각도 못했죠. 왼쪽 뒤로 돌려치기 길게 15점까지 사파타 선수는 7점, 마르티네스 선수는 8점 남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감을 사용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수구와 일목적구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되려 천천히 치는 것보다는 빠르게 치는 게 각도 형성을 하는 데엔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물론 천천히 치기도 힘들었던 배치고요. 네. 저 거리에 있는 공을 저렇게 시원하게 땅 때리는데 스트로크가 좌우 비틀림이 전혀 없네. 내공 먼저 빠져나오면서 뒤로 돌려치기 성공. 빗각에 조금은 예민한 배치였지만 뭐. 그리고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는 뱅크샷 투뱅크. 파란 공이 좀 많이 가버렸는데요. 지금 투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타고 들어오면 파란 공이 멀리 안 간다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 속도로 친 이유가 있으면 뭐 혹시나 부드러운 속도로 맞았을 때는 정말 정확한 두께가 맞아야 되고 네. 혹시나 두껍게 맞게 되면 밀려서 안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득점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지금도 키스 잘 뺐대요. 네. 들어갔습니다. 키스의 제거도 키스의 제거였지만 지금은 내공을 휘게 만들면서 각을 짧게 만들어주는 네. 아주 스트로크가 돋보이는 공격이었죠. 여기서 살짝 브레이크가 생기면서 휘면서 공이 짧아지게끔. 어떤 코스가 오든지 처리할 자신감이 있으면 투뱅크 저렇게 쳐도 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짧게 이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찍었죠. 그렇죠. 일목적구를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 회전력 조절로 짧게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시켰는데
물론 득점 잘 됐고 모양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2.22공은 지금 사파타 선수가 성공시켰는데 잔차파크 선수가 어시스트로 1점 챙겨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어시스트 해줬습니다. 여기서 좀 더 늘어나네요. 네. 쑥 빼니까 그리고 시간도 절약해서 까다로운 공 여유있게 성공. 또 하나 잡아냅니다. 와, 마르티네 선수랑 사파타 선수랑 1세트에 마르티네 선수만 한 번 공타했고 그 뒤로는 공타가 전혀 없네요. 이런 거를 뭐 치고받고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네. 선의의 경쟁이죠. 뒤로 돌려치기 길게 파란 공 문제 안 되고 네 성공합니다. 마르티네 선수가 뭐 물론 다 장점이 많은 선수지만 네. 두께감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네요. 굉장히 먼 거리였고 회전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이 예민한 두께를 쳐낸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경기는 어쩜 이렇게 끝까지 계속해서 적은 점수차로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어질까요? 스핀볼 전력 잘 살아있습니다. 들어가면서 13-13 동점.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다 1점차 승리. 네. 이거 정말 게임이 양 팀이 지금 얼마나 승리를 원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스코어 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사파타 선수가 원래 스트로크를 하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틀기처럼 샷하는 게 살짝 보였거든요. 저렇게 굉장히 미세하게 비틀었네요. 예. 저런 비틀림조차 없던 선수인데 살짝의 긴장감이 지금 사파타 선수의 큐 끝을 흔들었나요? 하지만 노린들은 잘 들어갔습니다. 세트 포인트 다비드 사파타. 마무리 점수 뱅크샷. 사파타 선수가 한가운데를 뚫어버렸습니다. 넣어치기 키스 안 났고 빠졌고요. 자 이대로 돌아서 이게 또 안 들어갑니다. 이야 경기가 정말 슬픈데요. 네. 와 마침 또 넣어치기로 지금은 식스 쿠션이잖아요. 치기 딱 좋게 왔던 공인데 키스도 뺐고 와 아쉽습니다. 네 이젠 정말 끝난 것 같은데요. 키스 안 나게 설마 또 짧을까요?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다비드 사파타 정말 많이 쳤는데 오늘 두 세트 나와서 1승 1패. 사파타 선수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가슴에 두근거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